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외국에서 뭐 미국에서 예를 들면은 시청자가 방송을 보다가 미국에서 나오는 광고를 봤다. 그러면 이제 그게 단가가 센 거죠. 예를 들면. 아, 나도 그 창현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봤는데 좀 잘못 알고 계신 것도 있긴 있더라고. 근데 원래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데.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. 그 유튜브에 그 펩시라는 회사가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광고도 약간 드라마처럼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죠? 막 카이리 어빙이 예를 들면은 뭐 노인 분장을 해가지고 길거리 농구하는 애들한테 가가지고 막 노인인 척 하다가 갑자기 막 3점 슛 다 들어가고 하는 그런 광고. 그것도 유튜브가 요즘 제재를 하기 시작한 것이, 자 예를 들면은 막 되게 자극적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자기 몸에 자해를 한다든지 뭐 그런 영상을 뭐 찍는 그런 약간 자극적인 컨텐츠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럼 펩시에서 광고를 끊는다고 한 거예요. 그때 한번. 왜냐면 아니 저런 사람의 방송 중간에 우리 펩시 광고가 나오면 펩시 이미지 베린다고. 그렇게 된 거야. 하여튼 예를 들면은 저 예를 들면 뭐 어떤 광고에 뭐 메인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모델이 뭐 사람을 폭행해가지고 브랜드 이미지를 약간 훼손시키는 것처럼. 그래서 그거에 엄청 민감해요. 그 요새 유튜브가. 그래서 요새 그런 거를 많이 이제 크리에이터들 보고 이제 그런 거를 빨리빨리 그 하죠. 그러니까 그런 경고가 있는 좀 그런 컨텐츠를 이제 하는 뭐 유튜버들한테는 뭐 광고를 조금 안 준다든지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그런 게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지켜야 돼. 하여튼 규제가 하여튼 장난 아니에요. 뭐 저작권 같은 것도 뭐 거의 뭐 전쟁이지 전쟁 지금. 정말 전쟁입니다. 뭐 욕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막 그러면은 또 뭐 그런 게 좀 있지. 아, 파란색이 막아줘야 되는데. 첫 러시만. 아, 이거 바로 죽겠네. 우리 첫. 처음에 맞는 사람이 좀 퍼트려야 되는데. 오케이. 오케이. 아. 이게 8개가 완성돼 있었으면 막았을 텐데. 조금 늦게 지었어. 원샷 워크리.
이런. 이거는 축구가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10명이 퇴장당한 거랑 비슷한 상황이구만. 골키퍼 한 명 남아가지고.
아, 방금 그것도 한 따까리 했어야 되는데.
is on your back. All the forces are under attack.아, 좀 더 타이트하게 밀었어야 되는데, 11시를. 탄탄하다.
어우 씨, 나오고 싶다. 변태들이다. 자리 잡고 안 들어온다.